사주찾지 매달당의 여주인 예소랑이라 하오. KBS 성우 신온유입니다. 어디 왕이 수라를 드는데 군침을 삼키고 꼬르륵 소리를 내느냐. 이헌 역할을 맡은 성우 박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키면 불러주고 오라버니. 이신원 역할을 맡은 성우 최한석입니다. 이헌은 부인을 잃고 7년간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조선 백성들에게 혼인을 하지 말라는 금혼령을 내립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가운데 소랑이라는 역할이 이제 궁예에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껏 출신이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신원 도사가 목검을 잡는 자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달빛 아래 춤추는 목검, 거기에 넘치는 새끼. 네, 이제부터 새끼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줄까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랑이가 빙의를 해요. 세자빈 만화를 눈앞에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소녀 빙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으니. 전하 보고 싶었습니다. 소랑이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마지막까지 잘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었기를. 신원이랑 동무 이상 안 된다. 그 선 넘지 말자. 그러니까 동무 먹자고. 그럼 오빠? 완전 됐거든. 오라버니. 오빠. 고집은. 금혼령은요, 대사의 표현이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과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사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정말 잘 살려보고 싶다. 캐릭터와 대사,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의 다른 사극과 차별화된 재미를 느끼게 해주지 않나.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 혼인할 뻔했던 적 있어? 뭐, 나야 아주 남자가 줄줄 따랐지. 그럼 7년 전에 뭐 했어? 밀리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조선혼인 금지령, 금혼령 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의 전문가 소랑이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빙의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어둡고 절망에 축축한 그곳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분, 이 드라마를 통해 희망찬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와,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7년간 얼어붙은 우리 허니의 겨울 같은 마음, 또 소랑이가 녹여준 것처럼 우리 밀리의 서재, 그리고 이제 금혼령 청자 여러분께서 금혼령 뜨겁게 만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